귀농학교는 참 많은데 어촌생활 미리 배울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귀여학교가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국 각지에서 온 귀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갯벌에 나가 맨손업의 기본부터 알짜 노하우, 전문 기술까지 대선배 어부에게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렇게 뚜딩기면은 팡팡이 이렇게 팡팡하다 이렇게 뚜딩기면 이렇게 된다고 눈이 속에서 움직이는 건지 이 기별을 듣고 기대 속에서 귀를 쫑긋 하나라도 놓칠세라 학생들은 이를 새겨들으며 직접 따라 조개를 캐봅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귀여학교의 현장 실습 수업 시간인데 실제 어촌 토박이 어부들과 살면서 실물을 배우는 게 특징입니다. 어촌에 가서 생활할 때 어떤 재정적인 부분, 뭐 행정적인 부분 이런 걸다 도움받을 수 있다고 봐요. 기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앞길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착과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알짜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수업. 양식업도 귀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강좌입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바다를 꿈에 품고 열띤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창업 준비를 해왔고, 이제 저는 이제 어종 선택과 그다음에 부지 선정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저는 이런 1차 산업 쪽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런 같이 이런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분들과 함께 이런 청년들도 기여를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까지 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뱀장어와 송어 등 어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과목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미래 어업인을 위한 교육기관 귀여학교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민의 귀여를 돕기 위해 4주간의 교육과 숙식이 모두 무료. 우선 1기 교육이 열려 본격적인 어업인 양성에 들어갔고 오는 12월 귀여학교 건물이 아예 따로 생깁니다. 학교 건물은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와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취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연 3회 교육 예정으로 계절별, 어종별, 생산 시기를 고려하여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미래 어업인의 꿈을 품고 바다를 찾는 사람들. 경기도가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 경기 귀여학교를 수도권 최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귀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물론 기초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창업 지원까지도 알짜배기 무료 교육을 제공해 든든한 길잡이가 돼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